과감한 붓터치와 색채의 조화가 돋보이는 그림들. 전시장 가득 푸른 기운을 내뿜고 있는 이 작품들은 한국 추상미술의 중심에 있던 장성순 화백의 작품들입니다. 1956년 현대미술과협회를 창립하며 한국 추상의 움직임을 만들어온 안산의 작가 장성순 화백.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가를 대신해 장성순 미술작품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의 딸 장지영 대표를 만나봅니다. 대중들이 저희 아버지 이름이 많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술사적인 의미에서 볼다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1956년도에 현대미술과 협회를 창립하셨던 창립 멤버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사실 한국 현대미술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릴 적 알았던 중이염으로 청력을 잃어가는 고난을 겪어야 했던 장화백은 평생 추상으로 삶의 문제를 직시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이세요. 또 평생을 당신이 작업을 하면서 나는 이 추상미술을 통해서 나의 그 자유로운 이런 이 정신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실향민이었던 그에게 안산은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사실 1990년도에 이렇게 안산에서 정착을 하시고 아마 여기가 사실은 김홍도의 고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서로 이런 이게 뭐랄까나 이런 게 감성이 서로 맞았던 것 같아요. 안산시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안산에서 예술혼을 사르며 작품 활동에 전념한 세월만 수십여 년. 지난 2017년 200억 상당의 작품 207점을 시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안산시에서 많은 또 그 작품도 하시고 활동도 하신 거에 대해서 안산 시민들한테 이거를 되돌려주고 싶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이런 문화적 향유 욕구를 더 고취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추상적 표현을 통해서만 무한한 정신성의 자유를 느낀다고 말했던 장성순 화백. 문자와 그림의 조화, 거침없는 선들이 춤을 추는 듯한 작품을 통해 한국 추상의 참맛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글쎄 뭐 전시장에 딱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마음이 밝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이 뭐랄까 추상 미술이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뭐 개념적이거나 난해하지 않으니까 이 그 청량한 이 블루 단색조 작품들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가 극복하고자 했던 현실과 그에 따른 생존 방식의 결과물인 보석 같은 작품들을 감상하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영감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장지영 대표의 바람입니다. 중요한 거는 전시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전시, 뭐 개인전이든 뭐 그룹전이든 다양한 전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 아버지 작품을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게 그런 전시들을 꾸준히 개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평생 치열하게 읽어온 추상의 세계. 단원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장성순의 블루시선 전시를 통해 그의 인생 여정과 작품의 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안산시 뉴스 김현주입니다.